늘 바쁘세요.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. 더워가지고 사고 안 날 것 같다고 안 쓰는데 쓰나 마나 똑같아요. 사고 나면 다 죽는 거지 뭐. 밤이 되자 여기저기 야식을 배달하기 위한 배달 오토바이들이 거리 곳곳을 활보합니다.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고개 운전을 하며 자동차 사이사이를 빠져나가고 심지어 인도까지 거침이 없는데요. 위협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. 그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서 오토바이가 운전하다가 다니면 안 되는 곳에 다니다가 차랑 접촉사고 나는 거 본 적 있고. 이렇게 배달을 위험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? 빨리 가야 손님들도 좋아. 늦게 오면 누구나 다 열받잖아요. 배고파 죽겠는데. 음식을 받잖아요, 손님이. 손님이 받으면 말할 사람이 배달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죠. 빨리빨리를 요구하는 고객들 때문에 무조건 달려야 한다는 운전자들. 그래서일까요?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는데요.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중 대부분이 음식업 종사자라고 합니다. 배달하시는 분 대부분이 30대 미만 저임금 아르바이트생으로 과속 또는 교통법규를 무시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고 또한 그 무릎보호대, 그다음에 헬멧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대부분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다 보니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미착용하면서 위험하잖아요. 이륜차들이 한참 배달하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.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전모 미착용자 적발. 아이고, 바로. 곧이어 안전모 미착용한 운전자가 또 적발됩니다. 거리를 달리던 오토바이 대부분이 안전모 미착용,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가 대다수였는데요. 문제팀이 따로 숙제 하나 발부하겠습니다. 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셨어요? 헬멧 착용하면 옆에가 잘 안 보여가지고 더 위험해. 아니, 안 쓰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, 저는. 더운 날씨에 안전모를 쓰면 번거로울 뿐더러 챙길 겨를도 없다는 게 이들의 얘기. 빨리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비 오고 막 진짜 막 눈 오고 이럴 때는 되게 위험하잖아요. 근데 그때도 이제 30분조차 못 기다려가지고 주문해놓고 이제 다 취소시키고. 그들 나름의 이유는 있다고 하지만 엄연한 단속 대상입니다. 안전모를 미착용하셨어요. 도로교통법 50조 3항. 네, 범칙금 2만 원에 해당하겠습니다.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 부과. 많은 사람들이 안전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보니 30분 만에 이륜차 안전대 이륜차를 14건 단속한 거예요. 30분 만에. 약 2분의 1 대꼴로 적발된 상황입니다. 안전모가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한다는데요. 핸드만 써도 생명은 건질 수 있으니까. 어떻게 해야 맨몸으로 타는 오토바이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? 운전원은 운행하기 전에 반드시 헬멧이라든가 무릎 보호대, 팔꿈치 보호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행 전 안전하게 운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. 매년 음식 배달을 하는 젊은이 중 30여 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.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빨리빨리 배달을 고집하기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올바른 운전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. 여는 전주 한옥마을이에요. 아따, 뭐 그리 신기하다고들 쳐다본다요. 오늘 팍팍 살아있네요. 한수봉이보다 잘 쓴 것 같은? 아이고, 잘 쓰기는. 밥만 먹고 저거만 했는데 저 정도는 써야 안 간디요? 와, 부, 작, 침. 붓을 잡은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? 내가 생각하기로 한 65년 거자 된 것 같아요. 붓은 누구도 잊지 못할 내 사랑이지. 다른 남편들 맹키로 마누라한테 들들 볶아봐야 정신 차릴래요? 한번 쉬시죠. 에이, 왜
왜 또 저리 펼쳐놨을까? 영감 냉큼 치열한 게.